짱트레인 인형 뽑기에 빠진 아이네는 오늘도 짱트레인 인형 뽑기에 나왔는데요. 인형이 가득하게 올려진 곳에 1번과 2번의 열쇠가 있기에 도전을 했죠. 그러면 짱트레인 인형 뽑기. 대형 인형을 노리는 아이네는 어찌 될지.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반응이 없는 빌판. 아이가 가운데 인형을 꺼내는 순간 가운데를 파고 나니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열쇠들. 이번에 열쇠는 시작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고 나오게 되었죠. 이번을 획득했으니 1번까지 도전을 해봐야겠죠? 1번 열쇠로 인해 또다시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가운데 인형을 아이가 꺼내니 밀리든 말든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팔리오를 한 번 더 꺼내면 인형 하나는 떨어졌지만 빵 막힌 탓에 큰 소득은 없는데요. 그렇게 비번의 열쇠까지 뽑았는데 양쪽 만원씩 넣고 뽑은 거라서 빠른 시간에 이득을 본 상황이 되었죠. 더하지는 않고 기회가 끝나면 멈추기로 했는데요. 열쇠가 나왔지만 꽉 막힌 상황에서 더 할 필요는 없어 보였죠. 그렇게 짱크레인은 여기까지 하게 되었고 A번의 열쇠와 B번의 열쇠에 이어 함께 나오는 살리우들. 2만원에 이 정도면 매우 만족이었죠. 그렇게 A번과 B번의 케이지 속에서 나오는 대형 인형들. 하나는 대형 토끼였고 또 다른 하나의 인형은 앙버터냥의 대형 인형을 얻게 되었지요. 그 이후 다시 1번과 2번의 열쇠와 함께 다시 세팅이 새롭게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버려진 걸 노리게 되어 대형 인형을 쉽게 뽑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라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죠. 짱트레인의 한쪽은 기계 이상으로 가운데까지 가는 게 어쩔 땐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처음보다는 열쇠들이 뒤로 가 있으니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A번의 인형 쪽이 답답하게 쌓이면서 밀리지 않더라고요. A번 쪽에 있는 인형을 치우려고 도전 중일 때 처음보다는 제법 많이 움직인 열쇠와 살리우들이었죠. A번의 열쇠는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 1번의 열쇠를 획득하게 되었고 2번의 열쇠가 남게 되었는데요. 2번의 열쇠를 직원분께서 조금 손을 봤기에 아까보다 움직임이 없다는 걸 느꼈죠. 그래도 열쇠가 없는 쪽에는 살리우들이 뚝뚝 나오고 있어서 괜찮았는데요. 이번에 열쇠는 얼마나 많이 테이핑을 한 건지 조금이라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만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이가 가운데를 한번 파면서 이번이 뚝뚝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열쇠를 톡 쳐주니 밖으로 치고 나온 비번. 이번에 열쇠도 움찔움찔. 아예 잡지 않고 살포시 눌러주면 역시나 실패. 아이의 계속된 도전에도 나올 듯 말 듯 끈질겼는데요. 호로미 하나를 빼게 되었고, 호로미를 뺀 결과는 A번에 이어 B번의 열쇠도 획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까지 살리우를 얻고 열쇠 두 개 획득으로 끝난 짱크레인. 출구 가득한 살리우들로 인하여 입구가 열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출구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살리우 인형들. 인형들이 한가득 나왔으니 열쇠의 인형들을 케이지에서 빼야겠죠? 이번에 케이지 안에는 대형 판다가 있었는데요. 크기도 엄청 큰 인형이라 나오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어서 1번에는 앞에 뽑았던 대형 토끼가 또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짱크레인은 다음날 대형 인형을 또 뽑아갑니다. 재방문을 하게 된 아이들. A번의 열쇠를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었죠.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B번. B번의 열쇠는 전보다 더 힘들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아이네가 아니기에 비번을 뽑지 못해도 살리오라도 가득가득 뽑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밀판 위에 인형이 가득 쌓였지만 비번과 가운데 낑김으로 밀릴 생각을 안 하는 살리오와 열쇠였죠. 그렇게 기회가 끝나게 되었지만 양쪽으로 만원씩만 넣어보기로 했어요. 뭔가 포기하기에는 아쉽고 쌓아진 살리우들도 아깝더라고요. 저번보다 확실히 튼튼해진 비번의 열쇠. 열쇠 대신 막힌 살리우들이 뚫리면서 살리우들도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번에도 한가득 안고 간 살리우를 또 다시 한가득 안고 가게 될 것 같았죠. 짱크레인 집게는 마이 멜로디를 주기 싫었는지 다시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열쇠만 나오면 짱크레인 종료인데 언제 나오는 건지. 건 여기도 처음보다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았기에 아이와 자리를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아이와 자리를 바꾸고 집게를 높이니 드디어 비번의 열쇠까지 얻게 되었네요. 역시나 출구통에는 살리우들이 쌓이게 되면서 남은 기회는 불태워보기로 했고.
기회는 끝났고 앞에 걸쳐진 마이멜로디 하나만 밀어보기로 했지만 뽑히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죠. 대형 인형은 깨꾸기와 콩콩 뿌린을 얻게 되었답니다.